만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났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이 사람을 언제 내가 만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났다 헤어졌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앞으로 또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도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줬고 슬픔을 주었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된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내가 잊지 못해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항상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내게 낭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이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무조건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품고 계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왔다 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오지 말라. 너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피가 아닙니다. 남을 핥히고 헐뜯고 못살게 굴고 이건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자체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람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성경 속에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도 오늘 이 사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흐뭇한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주었던 이 사람은 범사에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늘 동행하셨던 그 사람 바로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그 당시 사회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고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제가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지리적인 역사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당에게 이 가이사랴는 땅을 하사를 했습니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이 땅을 선물 받았던 하사받은 이 땅을 다스리는 헤로당은 너무 감사해서 이곳을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약 10여 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웅장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현재 있는 그 도시까지는 약 105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을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을 때 이곳은 로마에서 볼 때 전략 요충지가 되었고 군사적인 기지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후에 사도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시대가 열려나갈 때에 이곳에 로마 총독부가 세워졌던 것으로 역사 문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에서 보낸 정예 군사가 있었는데 약 300명에서 6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 사람이 300명에서 600명을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곳에 로마 군대 정예 군인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가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계 언어를 해야 됩니다. 대단히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유식한 최고의 엘리트층에 들어가야 이 백부장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백부장,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가이사랴, 이곳은 또한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정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이름의 의미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쉽게 고넬료가 하니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특별히 고넬료라는 이름이 가장 흔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BC 82년경 황제로부터 어떤 특명이 내려졌냐면 로마 영역이 영토가 사방으로 끝없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순수한 로마인들 가운데서는 인재를 동용하기가 한계가 왔습니다. 군사, 문화, 예술, 정치 각 분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영토는 점점 넓어지는데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BC 82년에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황제가 이 포로들, 다시 말해서 노예들 가운데서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 아주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가 유난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예로 그냥 두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만 명을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그 만 명들에게 이름을 똑같이 주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황제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만 명에게 똑같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 집안에다가 이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세에 만 명 가운데서 노예가 자유인이 된 그들은 전부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집안의 가문을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본래 노예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밖에는 신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만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가 이 고넬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 이름을 안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픈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며 무수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고넬료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건져내시듯이 사단에서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가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불탄 냄새도 없이 그들을 구출하시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너를 기억하신다는 이 고백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항상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선별된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함께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가도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끗하게 살기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진실하게 살기 원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별의별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선한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럼 내 자식이라면 너도 나와 닮아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했던 이 고넬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 수단 방법 가리자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좀 어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대단히 떳떳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집안은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은 항상 모이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십시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나 혼자서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이를 말귀를 못하던 아이를 할지라도 앉혀놓고 들으면 그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다 기억을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여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세월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이 흘렀지만 그 고넬료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많은 구제를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있습니다. 이 구제가 무엇입니까? 성교입니다. 성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액수를 많이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는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런 많은 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선을 성교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교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하는 마음은 이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나 막 도와준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많은 사람을 구제할 때 성교할 때 자신들의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 뭐냐면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작은 정성, 한 방울 빗방울 모이면 바다를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모래알은 거대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내 작은 정성이지만 하늘에 떨어지는 이 축복 속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나 구원시켜 주신 거,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자녀 딸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목숨까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오직 주님의 아들 가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가정이 행복한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제 평생 남은 소원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한마디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노라.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다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천전팔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매산에 비는 일곱 번째 기도 들어갈 때 작은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천지를 덮어버리는 큰 엄청난 민족을 축복하는 비가 내리게 된 동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단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냅니다. 내 가정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머리 벽방 굴려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해서 반드시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존재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또 성경이 보게 되면 오늘 기도할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3절에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시가 어떤 시간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남인소 안전병이 된 자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들 일어나 버려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고넬료에게 언제 천사가 왔습니까? 9시 기도 시간에. 우리도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시간 정하십시오. 이 고넬료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꼭 9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시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전에도 시간 다 돼서 오시는 것보다도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준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금대접에 천사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보게 되면 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천사로 손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갈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불을 담아서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땅을 쏟았더니 뇌성 번개 음성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파워가 기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오늘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의 종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심방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합니다. 제가 불을 받고 난 후에 저는 여러분 불을 체험했습니다. 고목나무 같은 불덩어리가 제가 집회 중에 제가 자살을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불 기둥이 내려왔는데 이런 세상 불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물결 같은 이런 투명한 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전에 제가 성령을 인정을 안 했던 목사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만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불 체험을 하고 나는데 이제 옷이 다 찢어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체험을 하고 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글자 한 장 불이 붙었어요. 콩깍지를 벗겨지 다 벗겨집니다.
놀라운 말씀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까지 10년째 지금 원고 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설교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첫 번째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남이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고침 은사. 여기서 무엇입니까? 말씀이 먼저 오면 믿음이 옵니다. 믿음 오면 병고침 역사 일어나요. 병고침 역사가 오면 다섯 번째가 능력이 옵니다. 예언합니다. 영분별합니다. 방언하고 통역한다는 사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제가 여기 서기까지 저는 20일 금식을 여러 번 하게 되고 15일 장기 금식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부족하셔서 제 집사님께 20일 금식시키고 딸아이한테 금식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목사 한 사람 세우는데 그런 많은 온 사람들이 동원되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고넬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섯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심방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가와 친구들이 함께 고넬료가 밖에 나와서 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맞이하는데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살인관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가 친척들을 같이 대동시켜놓고 친구들은 다 그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권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어부입니다. 이 어부는 그 당시 3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이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앞에서 자기 집안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권위고모가 다 팽개쳐버리고 자존심도 버려버리고 그 자리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마주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다리도 베드로가 보니까 일어나질 않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부축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집에 신방을 보낸 주의 종. 오늘 이 고넬료는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주옥같이 전해도 이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신뢰심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목회가 깊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내려놓아야지. 다 내려놔야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내가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러 갈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성도 한 번이라도 바로 세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서로 주의 종과 존경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서로 신뢰하는 관계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이 고넬료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이 겸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어디서입니까? 온유와 겸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는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강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천사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